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기약 없는 간병 부담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반인륜적인 청년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간병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퇴원시킨 지난 4월,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줬지만 그 이후 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방치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 없이 2시간마다 아버지를 챙기며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죽게 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백 진술을 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원한 이후부터 투약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A씨의 반인륜적인 행동과 주민센터 등에 복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선 후보 등 수천 명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비극에 빠질 수 있다며 간병살인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간병과 돌봄에 대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적 궁핍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청년의 비극적 선택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튼튼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우입니다.